잘 되는 에너자이저 아라쌤입니다. 오늘은요, 파스텔 브랜드의 페스타로치 슈프림 EX 분유 1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미의 분유는요,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6개월까지, 7개월부터 첫 돌까지, 첫 돌부터 36개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파스텔은 시중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지만, 아미 전용 파스텔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축산 농가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소를 키우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소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소들에게 성장 촉진제라든지,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놓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늘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와 파스텔은 원폼 프로젝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 아메이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분유를 사는 고객들에게는 포인트를 줘서 현금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반품률이 5%를 넘어가면요, 바로 자동 탈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메이 전용 파스텔에는 까다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메이 분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유산균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장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특허를 받았는데 식물성 DHA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아인슈타인 머리를 닮아갈 수 있도록 똑똑한 아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있고요. 세 번째, 모유유청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좀 어렵네요. 락토페린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있어서 세포들을 방어시켜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징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L-아르기닌, L-시스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L은 자연유래 성분 추출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늘 자연을 강조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그런 원료들로 우리 아이들이 먹고 나면 쑥쑥쑥 키도 크고 뇌도 똑똑해지고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영양 성분들을 파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건조를 거쳐서 영양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열변성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유가 아닙니다. 1등급 그리고 A 원유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정말 어느 하나 것도 이렇게 소홀하게 판단하지 않는 아메이와 파스텔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게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고, 여덟 번째는요, 월라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소들을 사육하고 우리 분유를 가공하는 그 과정 모든 것을 월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른 오염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생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영양 정보가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 아미에서 영양을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중 제품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낮은 것도 있겠지요. 그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이 낮습니다. 이렇게 분유를 다 먹고 나면, 분유통을 씻고 나면 기름기가 보통 많이 이렇게 묻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아메이 거를 씻어보면요, 기름기가 없습니다. 유분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도 지방이 확 낮춰져서 칼로리도 낮춰져서 아이들이 소화 비만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이 확 낮습니다. 우리 보통 시중에 우유를, 분유를 먹여보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소화 당뇨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메이 거는요, 시중 제품에 비해서 당을 낮췄기 때문에 소화 당뇨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분유 맛을 중독되지 않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장점과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아메이에서 나오는 파스텔 페스타로치 슈프림 EX 분유 1단계는 755g에 3만원입니다. 우리 아기들의 밥이 될수 있는데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차별화된 분유를 먹으면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똑똑한 두뇌, 정말 큰 키, 건강한 면역력, 영양과 맛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우리 태어나서부터 6개월까지 챙길 수 있는 1단계 분유 꼭 선택하셔서 현명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